김태환. 자 지금 터치 실수가 나왔고요. 네. 다리 사이로 영리하게 빼냈습니다. 이준원이 자, 뛰어갑니다. 숫자적으로 해볼만합니다. 자 3대 3의 결국인데요. 자 박사죠 연결이 됐어요. 내줍니다. 뒤쪽 김도현 슈팅 막아냅니다. 네. 이상옥의 세이브. 아 역시나 후방 쪽에서의 빌드업이 실수가 발생을 하면 김포도 이렇게 금방 파주의 전진을 허용을 하게 되거든요. 네 지금 뒷공간으로 때려주는 작업이었는데 자 어려운 자세에서 김도현 선수가 슈팅을 가져갔습니다. 멀리 가지 않았고 서보일이 바깥발로 왼쪽 유승범 왼발로 올려줍니다. 헤더! 이상욱의 세이브가 나왔습니다. 김도윤의 헤더. 다시 한번 김도윤 선수가 헤더까지 연결을 잘 시켰었는데요. 네. 자 지금 유승범 선수의 왼발 크로스였는데요. 아 계속해서 김포 선수들이 잘 막아내고 이상욱 선수를 뚫어내지 못했습니다. 자 이번에는 날카롭게 가는데 뒤쪽 흘러갑니다. 자 먼 거리에서 때립니다. 막아냅니다. 계속되는 공격. 자 다시 한번 접어들고 오는 정호영 슈팅. 네. 자 주심을 손에 맞지 않았다는 판정. 아, 지금은 네. 자 여러 차례 슈퍼 세이브를 보여주고 있는 이상욱 골키퍼. 자 지금도 이준원의 슈팅인데. 네 파주 선수들 이 장면에서거든요. 네. 그 정호영 선수가 슈팅을 시도할 때 아 지금 손에 맞았다라고 항의는 할 수 있겠는데 김.